만사 제쳐두고 네, 왔는데 참고로 말합니다. 우리 언니가 저보다 말 더 많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무도 나는 이렇게 얼굴 밝아지니까 사장님 저 레드 하우스 레드 이거 한 잔만 좀 부탁드릴게요. 어서는 많이 배운 사람이죠. 네. 와인 이렇게 딱 따르면 발음은 안 돼. 공기하고 만나야 된다더라고. 맞죠 사장님? 아, 네. 네. 아. 저희가 다른 데보다 네. 와인을 더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것만 모두 골로 가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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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흔들어 주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공기를 만나야 되는 거? 네 맞아요. 나 이거 좋다. 오, 나 이거 좋다. 넌 모르겠다. 그냥 막 좀 먹을게요. 요게 하이볼도 있고 생맥주도 있거든. 제가 좋아하는 언니를 한 명 초대했거든요. 내 아이면 누가 이런 데 데려오겠는데. 내보다 나이 많은데. 그래서 근데 언니가 조금 늦네. 내가 알고 있는 로제 파스타가 아닌데 엄청 익숙한데 크리미하면서 다르다. 와, 이런 게 벌써 억수로 크리미한데. 언니 왔네. 아, 물 보겠더니 내가 진짜 혼자 다 물렸는데. 늦어서 미안해요. 와, 벌써 나왔네. 나 여기 찾는 네 먹었어요. 맞지? 이름이 안 헤어져. 이름 나도 모른다. 마이 페이 보린 보트. 요즘은 말이 어려워 애들이 오거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네, 요즘은 마페 마페보. 마페보. 줄임말로. 나 그래도 안 이어져. 그리고 언니 와인 한잔 하세요. 여기는 와인바거든. 아, 와인. 처음에 만났을 때는 대표님 이렇게 제가 호칭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벤트 대행을 20년 넘게 했었잖아요. 그때 저한테 일을 주셨던 분인데, 근데 워낙 제가 배울 점이 많아가지고, 대표님 하면 너무 격이 있어 보인다. 언니 합시다 했거든. 언니 하잖아. 난 언니 레드거든. 레드. 이거 맛보고, 나 화이트도 먹어보고 싶은데, 언니 화이트 물어. 나 화이트, 근데 좀 촌스러운데, 이거. 아니, 나도 이런 거 좀 모르는데, 우리 그냥 순대국집, 뭐, 청국자 이름 물어가려 했는데, 오늘은 내가 언니한테 이런 거 좀 보여주고 싶은 거라. 아, 오랜만인데. 반갑습니다. 언니 드셔보세요. 이거 뭐 냄새 맡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시기 돌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와인 하는 사람들 보니까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난 이미 다 했다. 언니 나 다 했다. 그거 다 했다 벌써. 이 와인바라고 하니까 살짝 겁이 났거든. 사실.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와인 모르잖아요. 여기 와인 많거든. 이 집이 내가 왜 언니를 데려왔냐면은 우리 와인 모르잖아. 이거 설명이 다 있어. 아, 설명이 다 돼 있다고? 네, 설명이 다 돼 있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한 거네. 그치. 근데 의외로니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고 젊은 친구들도 모르거든. 근데 아는 척 하면서 앉아 있는 거거든. 자기들도 이거 보면서 이렇게 데이트하고 그런다. 솔직히 와인을 모르면 요즘은 사람들이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살짝 좀 배워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그냥 살짝 만사 제쳐두고 네, 왔는데 참고로 말합니다. 우리 언니가 저보다 말 더 많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10년 넘게 이 외식업에 계셔가지고 서울에서도 레스토랑에서 있고 그러다 자기가 다 개발한 거라네. 뭐 돼지고기에 파인애플 아니고 이거 뭐야 그 사과. 사과. 와 이거 과자같이 바삭바삭하네. 맛있다. 먹어볼게요. 감독님 한번 먹어봐봐. 아 맞다. 언니 소개를 안 했다. 부산에서 정말 30년 넘게 기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산에 대해서 모르는 거 없다. 다 물어봐라, 진짜. 정보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약간 뭐 날씨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분이 싱숭생숭할 때 언니하고 이야기하면 약간 속이 조금 풀리고 정리가 돼. 근데 솔직히 나도 이제 막 새로운 걸 많이 도전하잖아요. 시도는 많이 하는데 뚜렷한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걸 계속해도 되나 이런 불안감이 있을 나이고 또 근데 한편으로는 저한테 또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 새로운 걸 도전하는 내가 또 부럽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그게 고민이야. 하고는 있는데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나? 결국은 이제 남한테 물어보지만 나도 참고일 뿐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게 가장 정답이라 생각해. 깊은 생각과 고민 속에서 자기 자신이 끌어내는 답이 있거든. 나는 그게 정답이라 보거든. 고르게 느낌이다. 독특하다. 시켰다. 일어나자마자 처음 본 것 같은데. 맞지 언니야? 언니 이거 하나. 요새 젊은 애들이 어디 가는가. 아, 젊은 친구들이 어디 가는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고로게 같아가지고 손으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하이볼도 있거든요 요지. 하이볼? 하이볼? 아니 하이볼 안 먹어봤어? 하이볼이 뭐예요? 아이고 하이볼은 모르네. 사장님 하이볼은 없어요. 하이볼이 뭐예요? 아 딱 이거 와인 안주에 딱 좋은 소리 들려? 아니 언니 하이볼 왔다 하이볼 왔다. 아 이게 하이볼이라고. 사장님 하이볼이 뭔지 우리 언니한테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나? 제가 하이볼은 위스키랑 탄산수랑 섞어서 만든 게 하이볼이라고. 저희는 시럽을 넣어가지고 약간 달달하게 만들었어요. 아 먹어볼까요? 시럽을 넣어요? 네네네. 나 시럽 넣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말을 안 하고 줘서 그렇지 나 이거 먹어봤거든요. 많이 네. 많이 먹어봤는데 이게 하이볼이라 부르는 줄 몰랐어. 아 몰랐... 이름을 몰랐구나. 이쪽으로 좀 시원해. 이거 맛있네. 이거는 그냥 음료수인데? 아니 이러다 내 후깐디. 왕년의 언니는 한 두 병 반은 먹었던 것 같아. 체질상 안 받는데 이제 악으로 버티고 그냥 깡으로 먹는 거지. 안 질려고. 술자리에서만큼은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남녀 같이 대작을 하더라도 당당한 모습,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거.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거. 주문하신 제철 과일가 루꼴라고요. 저희가 세계 1등한 올리브오일도 뿌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잘 따라왔죠? 고마워. 너무 괜찮다. 네, 이거 엄청 괜찮네요 사장님. 굉장히 신선하고 이 좋은 올리브를 너무 듬뿍 뿌려가지고 야채가 숨이 죽이고 먹기가 참 좋네. 근데 이 집이 가성비가 좋아요. 슈퍼 크리스퍼 오겹살 이것만 25,000원이고 나머지는 다 10,000, 12,000, 13,000 뭐 이런 수준인데. 아니 이랬고 남아요? 그 30대 초반의 사장님이 세상 물 좀 몰라서 너무 싸게 한 거 아닐까요? 사실 맛집 소개도 되게 옛날 신문에 많이 했었거든. 여성 신문을 하면서 맛있는 집이란 집은 죄다 찾아가지고 이색 맛집 소개를 하고 제가 우리 신문에 곧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베이 머리 버틀. 나 아직 못해가지고 아직 말을 못. 넌 이제 글자 있어. 잠깐만 다시 어디 가. 아니 저 글자 입구에 봐봐. 어디? 글자 있잖아. 말베이 머리 버틀. 말베이 머리 버틀. 뜻이 뭐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럼. 근데 그래도 안 헤어져. 안 헤어져. 말베이 머리. 싶다. 오, 죽인다. 치즈가 네 가지. 모짜렐라, 고르곤졸라, 체다. 하나 뭐? 고다. 고다 치즈. 다 들어갔다고 여기에? 나는 사실 나는 50을 절대 안 넘길 거야 이래 생각했거든. 왜냐면 나이가 50 오는 게 두려웠어. 와 내가 다 늙은 것 같고 아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막상 50을 넘기고 보니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그런데 돌아보니까
30, 40대 삶이 가장 치열했고 가장 힘들었고 특히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어려운 시기를 좀 잘 견뎌냈으면 좋겠어. 견디고 버텨라. 그러면은 지나가고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안 찾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처럼 그냥 강아지를 키우게 됩니다. 뭐. 왜 키우는지 알아요? 이놈의 자식들한테 내가 정을 떼려고. 아, 얘들을 약간 내가 좀 떠나보내야 되겠구나. 다른 길을 찾아야겠구나 해서 강아지한테 정을 주는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언니 오늘 여기 장소 어때요? 좋아요. 좋아. 나 여기 또 한번 내가 올 것 같아. 뭐 이런 데는 남친을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좋지. 올 때는 여기도 레벨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아버님,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 한마디만. 인사 편하게. 네, 우리 손미미를 아껴주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 손미미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진솔하고 또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손미미 먹방이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 보는 사람들도 에너지를 얻어가고 또 지역을 사랑하는 그 마음 진심을 좀 알아주시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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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 끝났습니다. 언니 첼스. 네, 첼스. 아, 감사합니다. 내 옷 쓰기는 큰일 났네.